부담TV의 부담입니다. 오늘은 부담이가 어저께 새끼 몬스터 이제 가 있다고 성장 과정 이제부터 찍는다고 알렸죠? 오늘은 드디어 새끼 몬스터들의 성장 과정 1단을 시작합니다. 제가 어저께만 해도 이제 달님이랑 같이 새끼들을 놔뒀죠. 오늘 드디어 제가 분리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다 키우려고 했는데 너무 나중에 크면 한 올에 들어가기도 너무 좁을 것 같다. 그래서 새끼 햄스터들이 좀더잘 살기 위해 제가 아는 분그 햄스터 사장한테 좀 분양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영상 밑에 보면 댓글에다가 혹시 새끼 햄스터 키우실 분 있나? 분양하실 분 있나요? 라고 했는데 저 채널은 아직 유명하지도 않아서 여러분들이 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네 마리만 키울 거예요. 푸딩에 햇님이가 난게 있어요. 그래서 푸딩 한 마리, 정글 두 마리, 펄, 암컷 한 마리 해서 암컷만 아무거나 두면 또 짝짓기 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컷만 이렇게 다 놔두려고 해요. 그럼 한번 보러 가볼까요? 고고! 이제 달님이 새끼는 다 엄마 젖을 이제 젖도 안 먹고 해 살로도 먹수 있어서 또 계속 놔두면 엄미와 싸운다고 해요. 그래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직 햇님이 새끼는 달님이 새끼와 5일차로 낳기 때문에 아직 엄마 젖을 먹고 다음 주 되면 이제 할 겁니다. 보러 가볼까요? 끼끼우! 자, 저희 여기 완전히 지금 완전 지저분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되게 작았던 별님이가 있습니다. 달님이가 손구멍에 뚫려져 있습니다. 힘들게 뚫었어요. 달님이 보이시죠? 달님이가 쳇바퀴를 지금 타고 있네요. 달님이를 한무한무 식빵을 제가 줘봤어요. 되게 잘 먹더라고요. 자, 뚜껑을. 자, 달님아! 아기! 아니, 아기가 아니고. 달님이! 달님이가 가장 잘 먹는 간식을 줘보겠습니다. 달님이한테 마지막으로, 마지막 영상 찍을 때 간식을 달님이한테 줘보겠습니다. 여기 새끼도 이제 막 돌아다니긴 한데 많이 있거나 떠났습니다. 여기에는 햄스터 수컷이 있고요. 햄스터 암컷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가들아, 엄마 왔어요. 물병을 제가 빼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모하모 식빵이 있는데요. 간식. 아가들, 나와봐. 이거 해바라기씨를 들고 있네요, 아가가. 펄이에요. 자, 요 아가들을 아까 전만 해도 되게 나 돌아다녔는데 다 들어가 버렸네요. 여기 집 밑에 여기 은신처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가 나와봐. 아가들한테도 하무하무 식빵이 있습니다. 그때 달님이 임신했을 때 많이 먹으라고 밥을 줬던 거예요. 근데 밥통을 바꿔야겠어. 너무 많아서 살찔 것 같아요. 아까 이거 먹어봐. 관심 없네요. 이제 배고플 때만 나와서 막 먹더라고요. 코코는 진짜 안 해도 있을 거예요. 달님이는 새끼가 떨어져서 기분이 너무나 좋은 애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꺼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꺼내줄게요. 요거는 되게 잘 먹는 거예요. 애들이 저가 이거 위메프에서 샀는데 되게 잘 먹어서 샀어요. 그리고 하무하무 식빵도 샀답니다. 이거를 꺼내볼게요. 우선 다 꺼냈는데 이거 다는 안줄 거고요. 중간에 이렇게 되게 잘 먹어요. 좋아해서. 엄청 잘 먹어요. 잠깐만, 탈까? 잠깐만, 언니가 잘라서 줄게. 잠깐만, 달님이. 언니가 잘라서 줄게. 달님이가 그토록 먹고 싶었던 별시를 줬습니다. 쫑쫑쫑쫑. 삼식이.
오늘은 제가 드디어 햄스터의 성장 과정 1단 했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이상 부담TV의 부담이었습니다. 안녕!